네, 대전에 살고 있고요. 23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안면 거상 수술 받으러 왔습니다. 요즘에 거상 수술이 좀 유명해지기도 하고 제가 살이 많이 찌고 빠지다 보니까 피부에 탄력이 없고 많이 처지고 사진 찍으면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술보다는 수술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원장 선생님이 연예인분들 수술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 경과가 되게 좋고 평판도 되게 좋으시고 서울대 출신이시고요. 경력도 20년 가까이 되셨다는 걸 들어가지고 믿음직스러워서 네,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뼈는 날렵한 편인데 살이 빠져도 라인이 확실하게 매끈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턱 쪽이. 그래서 화장할 때도 턱 쪽 이렇게 처진 게 신경 쓰이고 사진에서도 도드라져 보여서요. 전체적으로 거상하면서 저는 턱 쪽을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흡입을 이제 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피부 처짐이 많은 경우에는 리프팅을 위주로 하는 수술이 좀 더 적합한 거죠.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리프팅 위주로 수술을 하고 마리오넷 라인을 최대한 이제 펴는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다 보면 남는 살이 보여요. 이걸 잘라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절개를 하는 거죠. 피하 지방이 일단 먼저 보이고 그 밑에 이제 스마스층이 있는데 그 스마스층을 당긴 다음에 이제 피하 지방 중에 일부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피부를 다시 덮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는 한 2, 3cm 정도. 그래도 이제 조금 남는 지방 같은 게 있으면 추가적인 시술 정도로 흡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겠죠. 조금 흡입을 같이 추천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방 흡입으로 인해서 붓기가 생기고 초반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지방이 빠지니까 피부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전체적인 수술 결과에 조금 더 마이너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붓기는 얼마나 될까요? 박리 범위가 적을수록 네. 붓기는 적거든요. 박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붓기가 많은데 붓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